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10월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잘 마무리 지었고 벽화 작업과 디스플레이 설치 철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작가가 매번 작업만 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예술가 분들께서는 아마도 저처럼 일과 작업을 병행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거리가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물론 제 작업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올해 제가 종이 작업을 하다 보니 붓을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벽화 작업을 할 때는 붓과 물감을 쓰죠. 역시나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생각처럼 깔끔하게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작업이나 벽화나 붓과 물감을 쓰는 거라서 비슷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벽화는 시간적인 부분과 벽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는 방법이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는 손바닥을 거의 화면에 붙이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벽화를 하게 되면 외곽 라인을 따는 일이 많아서 손바닥을 화면에 붙이고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고서 선을 따다 보니 선이 흔들리고 굵기 조절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용해 주신 김 작가님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얇게 선을 잘 딸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일단 붓을 잡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매번 붓을 잡을 때 연필을 잡듯이 앞부분을 잡고 끊어서 선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붓을 길게 잡고 그림을 그리면 가동 범위가 길어져서 긴 선을 그리기 용이하다 하셨습니다. 조언에 따라 붓을 길게 잡고 그림을 그려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하튼 아직도 부족하긴 하다만 벽화를 계속하다 보면 점차 나아지겠죠? 오늘은 이번 달에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공모전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다가 미술 작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제가 냈던 서리풀 미술대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멋대로 뽑는 고리타분한 전시였고요. 아트프라이즈 강남 같은 경우 인기투표라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했어요. 심사위원 평가가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순위권에 든 작품이 수상을 했더군요. 관객에게 인기 있는 작품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평가가 맞는 것도 싶은데 그런 식이면 돈을 써서 투표수를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전시가 끝나고 씁쓸하고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상과 상금을 받은 작가님들을 제외하곤 저와 비슷한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상금을 소수의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이런 방식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작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의 공모인데 다수의 작가들은 실망과 시간과 돈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상금에서 운송업체에 100만원, 200만원만 책정을 했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을 번거롭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뭐 지난 건 지난 거지만 앞으로는 작가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전시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작품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아름다움 것인 걸까요? 그런데 뽑히는 그림이나 조형물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작품도 많은데 말이죠. 특히 미술에서는 좋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예전에는 비례나 미적 아름다움을 많이 요했다면 오늘날 현대미술에서는 다르고 낯설고 기이한 것이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오상희 평론가님의 미학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다르고 낯설고 기이한 것이란 무엇인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다르다는 기존의 작품들보다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단순히 작품이 기존의 것과 다른 것만으로 좋은 작품으로 느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다름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쉬운 요소는 작품의 퀄리티일 것입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같은 사물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작업 시간과 기법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기에 퀄리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가의 기법적 숙련도와 작업 시간의 많고 적음으로 구분되는 밀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가의 숙련도는 모두가 공감이 되실 테지만 작업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란 생각은 반대 의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업 시간에 대한 밀도는 절대 무시할 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두 작품을 비교한다면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피카소나 바스키아가 한 드로잉은 비싸고 예쁘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장시간의 노력과 다작으로 인해 만들어진 높은 경지의 드로잉입니다. 더 나아가 피카소의 드로잉과 캔버스에 그린 작품 중에 어떤 작업이 더 좋은 작품이라 평가받을까요? 저는 게르니카와 아비뇽의 처녀들은 아는데 피카소의 드로잉 각각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밀도를 예찬하는 것에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는 좋은 작품의 기준에서 밀도적인 측면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낯설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설다도 다르다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네요. 낯설다는 내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미술에서 낯설다라는 표현은 눈에 익지 않은 미술 사조와 기법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서양 사람과 서양 문물들이 들어왔을 때 낯설다고 느꼈을 겁니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일본의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도 많았죠. 그렇게 이 낯설다라는 감정을 느끼려면 내 주변에서 논의되고 보이는 것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가의 작품이 관객에게 낯선 작품으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작가가 다른 나라로 가서 전시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법이 낯설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겠죠. 더 나아가 작가가 타국에서 살거나 활동하면서 그 나라에서만 나는 재료와 이국적인 문화를 습득해서 한국에서 전시를 하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굳이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고 유튜브로만 관찰해도 낯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적인 부분은 많이 놓치겠지만요. 세 번째로 기이하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이하다라는 말은 낯설다와 비슷한 감정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기이하다라는 말은 기존의 보편적인 것보다는 상반된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혐오스럽거나 더럽거나 무속적이거나 역겹거나 묘한 것 등이 있겠죠. 그런데 관객이 작품을 보며 이런 기이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좋은 작품일까요? 물론 미술관에서 관객에게 기이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작가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술관이나 컬렉터분들이 기이하다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좋은 작품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위에 제시한 요소 말고도 다양한 요소가 더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보니 단풍이 많이 물들었더라고요. 주말이나 쉬시는 날에 잠시 일을 멈추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보내십시오.